육상의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고난이도에 속해 태권도 시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540도 발차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발차기는 난이도가 높은 발차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제대로 찰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540도 발차기를 구분 동작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뒤에 있던 오른발을 한 스텝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오른발이 놓여지는 지점은 정면 쪽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발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놓이게 되면 좋지 못한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앞의 동작에 이어 몸을 약간 뒤로 눕혀 회전하며 왼발을 정면쪽으로 들어올린 다음 몸을 한 바퀴 회전시켜 정면을 향해 뒤 후리기를 하고 착지한 다음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이때 오른 무릎은 약간 굽어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왼발이 들려질 때 오른 무릎을 펴면서 튕겨줘야 점프가 제대로 됩니다.